369% 수익률에 도전! 도전 369! 안녕하세요, 김예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규칙부터 확인해보시죠. 도전 369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수익률 게임인데요. 369%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점수가 주어지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종목, 종가에 매도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술팀의 수익부터 확인해볼까요? 네, 저희 팀의 수익 공개합니다. 네, 최현정 매니저가 8월에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기업인데요. 폴라리스 네. 오피스로 최고 11.3%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노가미 매니저의 SPB테크도 4.7%, 그리고 정석일 매니저의 제이시스 메디칼도 4% 가까운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다만 이 두 매니저는 목표를 6%로 잡으면서 아쉽게 목표에 터치하진 못했습니다. 네. 세미팀의 수익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예술팀의 수익 정말 좋네요. 네. 세미팀도 만만치 않게 좋은데요. 일단 김병진 매니저 에코프로 HN 쭉쭉 올라가더니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최고 수익률 9.6% 기록하면서 목표 3% 터치했고요. 김용환 매니저의 홈캐스트 목표 6%에 가까운 최고 수익률 5% 기록했고 이창훈 매니저 이수페타시스는 목표를 터치하진 못했습니다만 2.4% 최고 수익률 나타냈습니다. 네, 순위도 볼까요? 네, 전체 순위 확인해 보시죠. 네, 최현정 매니저가 단독 1위로 올라갔습니다. 과연 이번 달에도 우승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뒤로 6월 우승자인 이창원 매니저, 그리고 예술팀의 노강민 매니저가 2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최현정 매니저, 과연 이렇게 월 초부터 어떻게 수익률을 빵빵 터뜨릴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요. 그 이유를 빨리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최현정 매니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지난주에 폴라리스 오피스로 6% 목표 달성 먼저 축하드립니다. 9%로 목표를 잡았어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 어떻게 공략을 했고, 그리고 오늘까지 거의 수익률이 20%대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매수도 괜찮을지 리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폴라리 오피스를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요. 그날만 이제 장중에 20%까지 급등이 나왔던 거고 오늘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보류입니다. 다만 조정 시 다시 매수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이 약간의 조정이 나오면서 그 수급이 AI 플랫폼 기업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미 전 세계에서 1억 2천만 명의 고객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서 아마 얼마 있으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MS365 코파일럿,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엑셀이라든가 워드 이런 것에 이제 AI를 적용한 것이 나올 텐데 바로 그런 서비스라는 게 폴라리스 오피스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수급이 좀 옮겨가고 있는 것만큼 새롭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또 새롭게 올라온 종목 중에서 대장주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는 급등을 한 만큼 오늘 매수는 보류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럼 매니저님 오늘 단독 1위 기세를 몰아갈 수 있는 오늘의 기업 바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가가 28,150원인데요. 펩트론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거는 이제 1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만 대장주이고요. 9%까지 한번 도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장에서 강한 업종이 바이오 쪽이고 이 바이오 쪽에서도 최근에 이제 AI 플랫폼을 결합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당뇨 또는 그 이 비만 치료제를 그 만드는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펩트론이 최근에 세계 최초로 한 달간 지속형 가능한 당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물의 체내 지속 시간을 늘려주고 있어서 이 약물 전달 플랫폼 스마트 대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보통 우리가 뭐 비만 치료제든 뭐 치매 치료제든 어떤 치료제든 간에 약물을 자주 맞으면 좀 힘들지 않습니까? 주사용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것은 약물을 한번 맞았을 때 한 달간 지속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약물 전달 플랫폼 중요한 거고요. 페트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당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이거를 지금 글로벌 제약사하고 가계약을 체결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본 계약까지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이 신약물질 이 플랫폼하고 이제 이 기술이요. 지금 당뇨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비만 치료제까지 확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글로벌 제약사 계약 성사가 됐을 때는 좀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분위기도 상당히 좋고요. 가계약까지 체결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본계약까지 기다리면서 오늘 좀 9% 노려보고요.
오늘 9%가 못 간다 하더라도요. 즉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펩트론 설명드려봤습니다. 네, 당뇨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 펩트론을 오늘 공략하는데요. 이 당뇨와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게임체인저 역할이 될 수 있고 또 이 시장에서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펩트론 9%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달 목표를 무려 11번 달성한 김명진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진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에코프로 HN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목표를 3%로 설정한 게 너무 아쉬운데요. 오늘 포함해서 장 초반에 최고 수익률 20.6%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이 기업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걸까요? 추가로 매수해도 될지 리뷰부터 들어볼게요.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또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이 종목은 어제 상한가 갔고 오늘 추가 상승이 좀 보이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매도하고 오늘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으로 편입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는 보류로 좀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기업은 매수 보류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탑픽주도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탑픽주는요. 현재가 4,990원에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을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오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이 랩지노믹스가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에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클리어랩이라는 분석기관을 인수를 통해가지고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가 27일날 미국 클리어랩 QDX를 6천만 달러 규모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고요. 취득 예정일자는 8월 24일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이 미국 그 진단키트 진출을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코로나가 아니어도 안정적으로 매출이 창출이 가능할 수 있는 수탁분석기관을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진단키트 관련 종목 중에서는 가장 상승세가 두드러지고요. 다른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적자로 전환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은 흑자를 아직 유지 중인 종목이라서 오늘 수급 충분히 기대되고 주가가 많이 눌렸기 때문에 반등을 목표로 하고 6%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랩지노믹스 진단키트 대장주입니다.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고요. 2024년부터 매출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6% 도전해봅니다. 네, 이어서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는 돌파 매수 매니저 노강민 매니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지난주 이제 다시 1위를 탈환을 해야 될 텐데요. 지난주에 SBB테크가 거의 5% 가깝게 올랐었거든요. 이 기업 리뷰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SBB테크를 했는데 오늘 지금 노보주들이 다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진 로봇이 상한가를 들어가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로봇까지 다 급등이 나오고 있고 대신 이제 2차 전지가 빠지는 그런 오전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SBB테크를 했는데 10.9%까지 갔는데 여기 손바닥은 획득을 못해가지고 좀 아쉽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은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48,850원. 네. 네, 베어링 감속기 업체인데요. SBB테크 오늘 6%로 도전. 아, 네네. 네,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매니저님. 네, 오늘 공략주 제가 이제 바로 연결 시켜서 이야기 좀 드리려고 그런데, 네. 그러니까 SBB테크를 다시 한번 또 오늘 6%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48,700원에 또 오늘 지금 4.62% 올랐는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로봇주들을 해야 됩니다, 그냥. 예, 네, 그 아무 이, 7일에, 네, 아침에 저렇게 땡겼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배팅을 해줘야 되는데, 1등은 일단 레인보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유진 로봇이 지금 1등을 차지하려고 지금, 대장을 바꿔치기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로보로보도 같기 때문에, 감속기 업체들보다는 다른 청소기나 뭐 이런 종목들이 더 잘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SBB테크는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협동 로봇 감속기 종목인데 올해 약간 또 이렇게 다른 로봇주보다는 약간 좀 상승률이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길게 보고
좀 대응을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SB테크 오늘은 이제 6% 한번 또 다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계장치를 구동하는 부품이죠. 이 베어링과 감속기 전문 업체 SBB테크를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더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SBB테크 오늘 6%로 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난달 도전 369 매니저 중에 누적 수익률이 가장 높은 매니저죠. 이창원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오늘 어떤 기업 공략해볼까요? 네, 오늘 제가 편입할 종목은 현재가 27,900원에서 파두를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두라는 기업은 이제 오늘 그 신규 상장한 종목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팹리스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시가총액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거의 뭐 대여가 이제 상장하는 건데 얘가 이제 공모가가 참고로 31,000원이었는데 지금 오늘 이제 아침에 그 좀 약하게 출발을 해서 현재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아직 그 좀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도를 제가 이제 그 공략을 하는 거고요. 방송 기다리는 중간에 분봉상으로 한번 급등이 나와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수급만 오늘 받쳐준다면은 충분히 급등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 전거래일에 나스닥이 뭐 약보합이지만 반도체 섹터가 올 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모두 지금 상승 중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아마 파도 오늘 9%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한 기업입니다.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데요. 공모가 대비 현재 낮은 가격대가 형성돼 있어서 저가 매수하기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파도 모멘텀이 계속 나오길 바라면서 오늘 9% 성공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시장 분석으로 시장을 정확하게 공략하는 저희 팀의 에이스 정석일 매니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지난주에 공략했던 제이티스 메디칼이 수익은 많이 냈는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거든요. 이 기업 리뷰 먼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제가 현재 코로나로 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뭐 그 점 좀 먼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제이시스 메디칼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편입을 했었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목표가까지는 가지 못했고 오늘 오전에 한 6%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은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기기 쪽이고 또 최근에 해외 수출 흐름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향후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이전에 이제 고점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추가적인 흐름들은 더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이제 윗꼬리가 지금 달리기 때문에 오늘 신규 관점은 조금 보류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조금 더 눌리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더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이시스 메디칼은 신규 매수는 보류 의견을 주셨고요. 그럼 오늘의 공략주도 들어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가장 먼저 공략주를 보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오늘의 공략주 바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공략주 바로 편입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가는 37,700원이고요. 종목명은 뉴로메카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뉴로메카는 또 대표적인 로봇 관련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 협동 로봇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유명한 거는 교촌에 납품을 좀 했었어가지고 이제 식품 쪽에서 좀 많이 이제 인기를 끌었던 그런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교촌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식품 업계에도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매출처가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좀 본격화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된 이제 모멘텀들이 최근에 계속 좀 쌓이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삼성 모멘텀도 있지만 요즘에 또 서울시 모멘텀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로봇 그 친화 도시를 좀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뭐 2천억 정도를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투자한다고 좀 밝혔기 때문에 이런 로봇 관련된 모멘텀들이 충분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자연스럽게 로봇 업체들로 이제 지원이 들어가고 또 로봇 시장들이 계속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유로메카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업체가 또 최근 적극적으로 대기업하고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대기업하고 파트너십 관련된 뭐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왔을 때는 훨씬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뉴로메카는 제가 6%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전 369에 적응을 마쳤습니다. 이번 달이 더욱 기대되는 매니저 김용환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구즈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6% 도전하는데 어떤 기업일까요? 오늘 로봇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항상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이면 이 AI나 이런 쪽도 같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로봇과 AI 관련주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2735원이고요. 나무기술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번호 242040이네요. 242040 나무기술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사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레드햇 관련된 이 AI 솔루션 협력 확대의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의 움직임도 굉장히 좀 탄력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 AI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좀 강세 나타났을 때 작은 종목에서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이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플랫폼인 오픈시프트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 레드햇과 엔비디아가 협력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서 같은 나무기술이 또 모멘텀이 갖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쪽과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한 어떤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최근에 지금 로봇 관련주들과 AI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통합관리 플랫폼이 칵테일 클라우드라는 개별적인 이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AI 쪽에 대한 기대감 갖고 있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한가 거의 근처까지 지난 7월 20일에 갔다가 눌림을 받고 21선 지지를 거의 다 마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곧 이제 급등 라인 때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한번 큰 어떤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 나무기술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6분의 도전자와 기업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세미팀에서는요, 진단키트 대장주, 랩지노믹스, 그리고 클라우드, AI, 뭐 데이터 관련주, 나무기술, 그리고 신규 상장한 반도체 팹리스 기업입니다. 파두까지 소개했습니다. 네, 저희 팀에서는 이틀 연속 공략합니다. SBB테크 그리고 로봇 관련 기업도 공략해보고요. 그리고 당뇨 치료제까지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전 369! 369!